안녕하세요. 몸짱 약사 민지영입니다. 짜잔짜잔짜잔. 제가 오늘은 조금 제가 복약 상담을 할 때, 좀 유용한 영상을 저의 편의를 위해서 가져왔는데요. 오늘은 오일의 기적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이 5일 동안 세번 다, 아침, 점심, 저녁 하셨을 때, 체중 감소는 이제 개인 차이가 좀 존재는 합니다. 일단 몸이 가벼워지고 체중 변화를 모르겠는데 몸이 리셋되는 그런 느낌을 대부분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이 몸이 되게 가벼워진 느낌. 살은 안 빠졌어도 몸이 되게 가볍다. 이런 피드백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5일 동안 이 기적 프로그램을 하시면요. 몸에 있는 당독소가 제거가 되고 염증도 제거가 되고 혈당 조절은 당연히 되고요. 그다음에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근육은 유지를 할수 있고 체지방은 감소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당독소로 인한 염증으로 불타고 있는 몸을 건강하게 이제 리셋하는 건데 또 이제 노화로 인한 그 낡은 세포 또는 노폐물을 청소해서 조직이 재생되는 근육은 늘어나고 체지방은 감소하는 그런 대사질환 맞춤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기본적인 게 뭐냐면 5일 동안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게이 IS업 소식 레시틴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 레시틴이 들어가 있으면 지질 대사 개선, 뭐 뱃살도 좀 도움이 되고요. 제거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인지력, 기억력에도 도움이 되는 레시틴이 같이 들어갔을 때좀더 이제 잘 되는 경향이 있고요. 이거 이외에 또 그냥 IS업 소식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갖고 와 볼게요. 얘도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이거는 제가 먹던 거라서 그럼 이걸로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레시틴이 훨씬 더 이제 도움이 되는 거예요. 포 단위로 되어 있어서 그냥 거기에다가 뭐 두유나 우유나 물을 넣고 흔들어서 이제 드시면 되는데 얘는 믹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 2스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소식은 이렇게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이 소식을 한 포씩 드시면 돼요. 게다가 저는 IS업 두유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도 이제 가라앉아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해서 따라 넣어요. 따라 넣고 숟가락이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뚜껑이 있으니까 얘를 섞어줍니다. 믹스, 믹스, 믹스. 이거를 해서 드시면 되겠죠?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를 준비를 했었는데 그냥 이렇게 먹으면 될것 같아요. 제가 너무 진심으로 먹고 있네요. GI 값이 낮아서 흡수가 느린 베타 현미와 식이섬유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을 해주고 불필요하게 축적된 지방을 녹여서 제거하는 그 레시틴의 효과가 또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IS업 소식 레시틴을 아침, 점심, 저녁 하시고 그다음에 IS업 분말이랑 정이 있어요. 뭐둘 중에 선택하셔도 되는데 이제 얘는 여섯 알을 드셔야 되니까 이제 포로 한 번에 끝내시는 게좀더 간편할 수 있겠죠? 얘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먹어요. 아침, 점심, 저녁 한 포씩 드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 IS업 정을 6알 드시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6알씩. 그러니까 하루에 36, 18알을 드시게 되는 거죠. IS 정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민감도 조절을 통한 식욕 조절과 인슐린 저항성 개선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에이지 유산균입니다. 얘도 이제 국내 유일 당독소 분해 특허 유산균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염증 유발 인자인 당독소를 제거하고 장내 균총 정상화, 정장 작용, 면역 관리를 하는데요. 얘는 아침, 점심, 저녁 두 포씩. 평상시에 그냥 드실 때는 한포 드시는데, 이 오일을 기적할 때 이제 두 포씩 먹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한포 먹는 게영 양이 안 차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메타부스터. 얘는 아침, 저녁으로 두 알씩. 그러니까 점심에는 안 먹어요. 미토콘드리아 대사를 활발하게 활성화시켜서 케톤체 생성을 최소화하고 ATP 생성을 증가시켜 체지방 대사 효율을 높입니다. 여기에는 코엔자임 Q10이 들어있어서 안티에이징에도 좋고요. 삼고이신 분도 드시면 너무 좋아요. 고지혈, 고혈압, 고혈당.
다음에 이제 아연 칼슘도 이제 202 아침 저녁으로 두 알씩 드시면 되는데, 이 소식이랑 병용을 했을 때 그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시켜서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칼슘이 그런 역할을 하는지 모르셨죠? 아무튼 아연 칼슘 드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담즙 분비를 촉진시켜서 소화를 개선하고 장 점막을 회복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주는 게 이 아연페이스2입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 또 이제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아연페이스2를 추가해서 드시면 좀 더 이제 좋습니다. 이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많은 거를 드시게 되면 사실 이제 이렇게 씹는 저작 운동은 못하긴 하지만 배는 충분히 부르고요. 만약에 너무너무 뭔가가 씹고 싶다 이러실 경우에는 샐러드를 이제 중간에 드셔도 돼요. 다만 저는 그 샐러드의 소스는 제발 드시지 말고 노유파 기름 같은 거를 좀 드시는 것을 추천해요. 그 산화되지 않은, 산패되지 않은 기름을 같이 이렇게 드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탕탕국, 이 갈비탕에 그 탕, 도가니탕, 미역국, 이런 북엇국, 이런 국들을 드시면 걔가 이제 소금물이 되게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ECM, 세포의 기질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씩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소금물, 미네랄 주경, 미네랄 막솔트 이런 것들을 물에 타서 드시면 이 전해질 또는 이제 미네랄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으니까, 소금물은 우리 현대인들이 메마름증이 되게 많이 있어요. 물 부족으로 생각보다 많이 여기저기 아프고 한데, 그 좋은 물, 그러니까 생수 이런 게 아니고요. 예, 미네랄 락솔트, 주겸 이런 것들을 잘 해가지고 우리 세포와 혈액 사이에 있는 이 세포의 기질액을 잘 공급을 해주면 뭐 해독도 잘 되고 노폐물도 잘 빠져나가고 이 왔다 갔다 순환이 잘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프지 마시고요. 건강은요, 건강할 때 챙겨야 합니다. 오히려 이참에 좀 더 리셋하면서 좀 더 활기 있고 활력 넘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5일 하시고 좀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저녁 때만 15일 동안 뭐 쭉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 약국에 있는 약사님과 상의해주세요. 저랑 상의해주시면 더 좋고요. 참고로 되게 열심히 하신 분들은 처음 했을 때 한 3kg, 두 번째 돌렸을 때 총 5kg 정도 빠지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굶어서 다이어트라면 독소가 우리 인체에 떠돌아다니다가 주요 장기들을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런 5일의 그 기적 프로그램으로 좀 그 단식 프로그램 같은 건데 이것을 통해서 좀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